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방송인 이경실 씨의 라디오 프로그램 발언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에서 이재훈 배우의 근육질 몸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어진 발언으로 인해 수위 조절에 실패한 듯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셜 DJ 이경실은 이재훈 배우의 가슴을 언급하며 가슴 골에 물을 흘려서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다. 그냥 정수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청취자들은 이경실을 두고 전 국민이 듣는 라디오에서 적절치 않은 성인용 방송에서 할 법한 저급한 말이다. 유머러스하게 잘 표현했다면 아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실의 라디오 발언 논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